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과 각종 잡음, 그리고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광주 전남에선 처음으로 추가 분담금 없이 사업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준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입주한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을에 세대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만 이 조합은 오히려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광주 전남 첫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환급 금액도 46억 원, 조합원 한 명당 1,8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업 기획 능력과 기술력을 담보로 한 업무 대행사의 추진력과 조합의 투명성이 이룬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 지연과 계약 사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다른 조합 사례들을 보고 불안에 떨었던 조합원들은 당연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렇게 이익금을 반환해 준다 하니까 모두가 상당히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다른 곳들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히 변수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 지급 지연 이자와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분담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건축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 증가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사업비에 사전 반영해야 합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 지역주택조합 사례가 향후 비슷한 구조의 사업 추진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